조민 씨 입학 취소 문제는 지금 유은혜 부총리가 일을 일으킨 거예요. 애초부터 부산대는 대법 판결이 끝나고 나서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런 입장이었어. 그리고 그게 상식이에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대로 가야 되잖아. 근데 대법 판결이 안 끝났는데 그 입학 뭐 취소를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대가 대법원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절대 부산대 입장에서는 대법 판결 끝날 때까지는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식적 수준의 문제예요. 그런데 올해 3월 24일 날 유은혜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과 별개로 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부산대에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니까 대법 판결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이게. 권리가 권한이 있다도 아니에요. 네. 의무기 때문에 의무면 해야 돼요. 그 교육부 최고 이제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이런 지금 말을 했는데 그 국립대에서 그 실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때 선의로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 아,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좀. 뭐 빨리빨리 그냥 입학 취소 안 한다는 결론을 내라는 얘기라고는 식으로 희망회를 돌린 분들도 있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까 당연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래서 부산대는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해야 한다니까 명령이에요. 이건 지시사항이라고 그렇죠? 봐야 돼. 그래서 조사가 진행이 된 거고 네. 지금 이제 부산대가 엄청 욕먹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땐 부산대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고 봐요. 교육부에서 시키니까 한 건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입장이 있고 부산대 총장분이 뭐 검사 출신이어서 말이 좀 많은데 네. 또 이제 어떤 뭐 윤석열하고 연관된 문제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권변호사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공천도 받으려고 하셨고. 아니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오래 전에 검사를 그만두셨더라고. 네, 검사 오래 둔지는 오래됐고.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만두고 그래서 저도 좀 오해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했던 기간이 훨씬 더 길고 그 업적들을 인정받아서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관계도 좋았고. 그러면서 법률대학원으로 들어갔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이걸 알아서 한 소리는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이거 24일 날 결정을 한다는데 지금 2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부산대 입장에서는 입학 취소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차정인 총장이 곽상도가 항의 방문했을 때 거의 고성지는 서로 싸우기까지 엄청 싸우고 그런데 난데없이 그리고 애초에 입장을 천명을 내준 것도 총장이 먼저 대법원 판결 나오면 우리가 조사 들어가겠다라고 네. 입장을 전했는데 그런데 유은혜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령을 받아야 되는 국립대 상황이란 말이지. 국립대. 그러니까 뭐 지원이나 이런 게 끊길 우려도 있고 대단히 부담스러운 압력을 넣은 거예요. 이거에. 솔직히 말해서 국공립대는 교육부가 상전이죠. 상관인 거야. 상관의 네. 명령인 거야 지금. 사립대학교는 자기네 사주가 그 사학재단의 이사장이 상관이지만 이 국립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교육부가 상관이에요. 교육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건 명백하게 윤해 부총리가 죽인 거야. 조민을. 조민을 죽였네. 윤해가 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결과를 보면. 근데 윤해가 이걸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란 말이야. 이거 보세요. 네. 이 따뜻한 미소. 조민장 저 조국 장관의 따뜻한 미소. 거기에 대한 어떤 화답. 이런 걸 보면 조국 장관하고 사감이 있을 리도 없고 이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잖아 유은혜 장관이. 그리고 이제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평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금태 계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민주화운동 네. 그 세대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이 양반이 무슨 뭐 사쿠라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네. 뭐 좀 어둠의 세력들하고 연계돼 있을 가능성도 딱 높진 않은데 네. 그 이거 왜 했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누가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예. 3월 24일 날 만약에 제가 이게 유은혜 장관이 저기 장관이 이런 지시를 한 게 조국에게 실한 책이 나왔을 때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아,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뭐 그런 말도 나왔잖아. 그래서 아 그때 그럼 이걸 매듭을 짓자. 그래가지고 지시를 했다면 이해가 되겠어. 근데 3월 24일은 조국의 조차도 얘기 안 나왔을 때예요. 맞아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 보궐선거랑. 상관이 조금은 있었다고 보이는 게 보궐선거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아, 그렇지. 이제 판세가 넘어갔을 때야. 판세가 넘어갔죠. 근데 이걸 왜 그때 지시를 하냐고. 이걸 지시를 해가지고 뭐 보궐선거를 이기냐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이긴다는 보고서가 들어갔었대요. 아, 누가 그런 보고를 했대? 똥파리 쪽. 아우 정신이 갔구나.
그 추미애 후보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 내 일부 수박들 중에서 지금 보궐선거의 결정적인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조국과 절연하는 거다. 아니 그게 어떻게 모멘텀이 돼? 아 조국하고 절연하면 지지율이 올라가? 세상에는 그렇게 그런 정치공학이 어디 있어? 그건 돌대가리지. 돌대가리인데 그런 말들을 분석이랍상으로 내놓는 인간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정치 컨설팅하는 뭐 민 컨설팅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방송에다 대고 하고 그랬어요. 아 방송에서? 네. 아 그런 걸 봐야 돼 내가. 그래 미리 사전에 방멸을 하지. 그래서 아니 추미애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어. 뭐라 그랬냐?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그렇지.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를 가 밝혀져야 된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똥파리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 뭐 정치 컨설턴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윗선이 있는 거예요. 상선이 있는 지금 이런 문제고 윤회 장관이 누군가 자신이 부담을 느낄 만한 상선에서 이런 요구를 했으니까 정무적 고려라는 요구를 했으니까 이런 등신짓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윤회 총 그 윤회 부총리의 상관이 누구죠? 총리지. 아 간단하잖아 계산이. 그럼 정세균 총리인데 그때. 아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정세균이잖아 그럼. 그 정세균 아 저기 유은혜보다 윗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그죠? 정세균 총리, 이낙연 당대표. 이낙연 당대표. 이 외에는 없어 윗선에서 얘기할 사람은. 그렇죠. 부총리인데. 비슷한 선이지만 권력의 어떤 집중도로 따지면은 비서실장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건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장관이 얘기 듣기에는. 그렇지만 솔직히 그때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꼭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만 전달하진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엉뚱한 말들을 많이 전했죠 지금.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막 대통령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뭐 대통령과 고성을 오가면서 언쟁을 벌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전화 통화를 대통령께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말려가지고. 고성이 오가면서 뭐 언쟁이 있었다. 예. 노영민 실장과 뭐 그런 얘기도 썰도 있어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왜 저는 그 제가 1년 전부터 추적을 해서 양정철 씨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마지막 비서실장을 하겠다고 막 설치고 다닐 때. 맞아요. 절대 안 된다. 뭐 제가 인터넷 SNS에다 열심히 썼는데 노영민, 양정철, 최재성, 김태년 고 무렵에 사면 발의했을 때 몰려 다녔어. 그리고 그 사람들 작품인 거 다 아는 지금 뭐 다 나온 얘기예요 지금. 양정철이 11월 달에 이낙연 당대표를 만나서 사면 건의를 했다. 이거 대표실에서 뭐 민주당 친문 관계자들이 확인을 해줬어. 오마이뉴스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가 저는 다 드러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이거 누가 이 정무적 고려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재희 아유 좀. 누군가 이동영 씨가 이동영. 뚜껑 열린 것 같아 제가 지금 뚜껑 보니까. 열렸죠 요즘. 뭐 저처럼 해. 그냥 막 가요. 그때 나처럼 돼. 큰일 나. 하지 마. 아니 근데 이동형은 자기 채널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기 채널에서 벌어들인 돈이 뭐. 아 이게 있으니까 되나? 그렇죠. 잠깐 줬대요. 저기 국정원 가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 근데 돈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번에 이재에서 어느 정도 이거 제가 볼 때 깠어. 네, 까가지고 이낙연, 정세균, 노영민, 이광재, 양정철. 전해철 요 라인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여기가 국정농단까지는 아니어도 국정농락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대통령의 뜻이 아닌데 대통령의 뜻인 양 가서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그럼 뭐 사면발의 같은 사태가 터지고. 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지금. 예. 이거 좀 민주당 내 이거 정리 못하면은 뭐 이동영 씨는 그런 얘기하대. 뭐 이제 양정철 씨가 이재명 캠프 갈 거다. 경선이 끝나면은 그러면서 이제 강력히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캠프에서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 제가 볼 때는 큰일 날 수준까지 일을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네? 또 안 받으면 또 얘네들이 또 해코지 할 거 아니야. 뭐 그거는 이제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버린 일은 이 조민 거는 이게 완전히 뭐 동지의 등에 칼 꽂은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건 되게 심각하게 보는 게요. 아무리 그동안 정치 보복 많았어요. 저도 뭐 운동권에 있으면서 뭐 가서 감옥도 가고 탄압도 받고 막 많이 해봤지만은 애들까지 건드리진 않았어. 그럼. 어? 박정희 이승만도 애들 이승만은 건드렸나? 네. 애들까지 건드리진 않았어요. 장준하 선생을 그렇게 타살을 했지만 박정희가 그럼 자식들까지 다 폐족을 시켰나?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 그런 짓은 안 했어. 근데 이건 폐족이에요. 부산대 입학 취소가 되면은
의사 면허 박탈이 상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그 학력 때문에 의사 자격증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평생을 조민 씨는 그럼 이제 와서 뭘 하라는 거야 지금 나이 이거는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를 해야죠. 뭐 그런 수밖에 없지 진짜. 근데 또 자꾸 다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하나 또 나오네. 조민의 강도 건널까? 지금 조민 씨가 안 끝나요. 그 아드님까지 아들도 지금 연세대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건드리려고 지금 계속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지금 그구들이 연세대 고려대에 계속 항의 전화하고 항의서 저 이메일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어? 빨리 걔네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야. 우리의 적폐 카르텔에 들어오지 않는 새끼들이라면은 이런 명문대에 렛대를 갖다가 주지 않아야 돼. 걔네들은 다 싹을 잘라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하나의 저는 지금 제가 이걸 계속 고민이었어요. 왜 조국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냥 검찰개혁 좀 해보려고 한 건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까. 그게 아닌 거야.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시범 케이스가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상징이 돼버린다. 상징이 돼버렸다. 우리한테 저항하는 자 우리한테 개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니들 한번 봐라. 그래서 다들 공포 정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같이 진짜 또라이들 아닌 이상은 무슨 개혁 이런 말 국회 내에서 이런 말 하기가 무서워.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이재명의 어떤 위치하고 지금 조국의 위치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를 한 그러니까 비주류 방골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과 같은 편이 애초부터 아니었고 그렇지 시작부터 아닌 거지. 시작부터 아니었고 그래서 뭐 깔짝깔짝거려도 아픔에 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은. 어? 왜냐하면 아 쟤네들은 나랑 다른 돌이니까 쟤 품격이 없어 막 이렇게 인성이 문제야 이러면서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조국의 입장은 다른 거야. 엘리트인 거예요 조국은. 그러니까 엘리트 내 카르텔의 배신자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저기 누구예요 이재명 지사는 다른 파야 원래. 다른 파야 원래. 네, 다른 뭐 계보야 저쪽은. 근데 요즘 많이 컸어. 그럼 우리 뭐 나와바리를 자꾸 넘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공격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이게 마피아 그러잖아요. 내부 이런 배신자는 더 잔혹하게 보복을 합니다. 반드시 죽여요. 네, 끝까지 가서 처단을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해 또.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조직 관리가 되는 거야 이게. 일부러 그 돼지피를 갖다가 끼얹어가지고 너 죽일 거야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목을 졸라 죽여요. 그냥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야, 근데 마피아도 애들은 안 건드린다, 솔직히. 그지, 그런 마피아도 그런 짓은 안 한다는 마피아도 거야. 마피아도 애들은 안 건드려. 아내, 애들 먹고 살라고 오히려 나름대로 길도 터줘. 그 이제 아니 그런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 나와요. 자식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이제 조용히 가라. 뭐 이런 배신자를 나와. 갖다가 처단할 때도 대부 같은데 보세요. 배신자 처단할 때도 그 배신을 한 당사자만 처단하지 그 아내, 딸 이렇게는 안 해요. 어? 내가 마른 사례를 하는 걸 봤다. 말 배신자의 말을 네, 그 말 뭐가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제 저는 이제 그 누차하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이제 언급된 인물들 네. 인물들이 다 연관이 있어요. 뭐 정세균 총리가 그 이광재 의원하고 후보 단일화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후보가 지금 했던 조국의 강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광재 의원이에요. 그렇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네, 그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인용해서. 그 무슨 뜻이냐면 사실 힌트를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후보가 누구인지 우회적으로 힌트를 준 거죠. 조국의 강이란 말을 쓴 사람. 아니 근데 그 이름들을 들으면서 자꾸 어른거리는 게 여시제가 어른거리는데요. 아,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광재 의원님을 제가 문제 삼는 이유는 여시제 초대 원장이었고 예. 그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꾸. 뭐 통합과 뭐 분열된 뭐 한국 사회를 통합해야 된다 이런 소리하고 뭐 내각제 비스무리한 이런 향기를 풍기고. 근데 이낙연 대표도 이낙연 후보도 그랬지. 똑같은 얘기예요. 정세균 후보도 그렇지. 예. 지금 똑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 그리고 양정철 씨도 저번에 중앙일보 인터뷰 김동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동연도 비슷한 얘기하고 심지어는 윤석열이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게 응? 뭐야? 이게 저는 일종의 통합하라는 겁니다. 응? 그러면 그 최평론가님의 주장은 사실은 얘네들이 다 한편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 이건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꽂은 사람 누구야?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이 양정철이라는 얘기가 그 강력한 썰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조국 장관이 이걸 반대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조국 죽이기에 또 가담했다고 지금 강력히 뭔가 의혹이 생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권에서. 이낙연 후보잖아요. 최승희 네. 만났고. 쳐서 조국을 쳐줘서 고맙다.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그러니 이게 지금 양정철, 이낙연, 윤석열 이 공통분모가 지금 형성되는 게 저는 이광재 의원이고 이번에 또 희한한 짓거리들 했어요. 뭔 짓거리를 했냐면은 민주주의 4.0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민주주의 4.0. 다 뽀록 나는 거야 이제. 민주주의 4.0 20명이 나와가지고 뭐 기자회견 했어요. 맞아요. 이재명 지사랑 무슨 뭐 기본소득 토론하자고. 아니 경선 때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디 캠프 들어가서 하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주고 정세균과 사실상 이낙연이 런닝메이트처럼 하고 뭐 이러다 적절한 시점에 누가 아마 사퇴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가 되고. 후보 단일화가 되고 그러면서 친문으로 알려진 민주주의 4.0 알려진이에요. 제가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죠. 친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친문으로 알려진 민주주의 4.0이 이광재 저기 이낙연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예. 뭐 이런 그림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애초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됐다고 봐요. 조국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이번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조민씨 입학처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모펀 1심에서는 사모펀드가 유죄였고 그 7대 스펙이 무죄였죠. 1심에서는. 7대 스펙이 다 무죄는 아니었고. 일부. 네. 네. 일부 무죄가 나온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모펀드는 확실히 무죄가 됐고 7대 스펙을 딱 건드렸어. 이거는 조민을 아웃시키겠다라는 딱 의도가 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판을 짜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 저는 윤의 저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부산대 조사를 해라. 법원의 판결하고 상관없이. 예. 이 얘기는 아 교육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이런 사인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 법원에서 부담이 없어. 성란이님 드디어 성수님 염원대로 성수대로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갑니까? 최하는 통화 때문에 나 블랙리스트 들어가고 생겼잖아. 아니 저는 있는 사실만 지금 팩트만 예,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법원에 압력을 넣고 또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니까 부산대가 또 입학 취소를 하고 그럼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 거나 다른 확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는 나는 진짜 근데 그런 음모론에 동의하기가 싫은 게 아니 그럼 결국 이 앞길 창창한 청년의 뒤통수를 때리고 무릎을 꺾어놓는 게 지금 민주당에 엊그저께까지 아버지 친구, 아버지 형님 이러던 사람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 정경심 교수 재판 나온 다음에 그때 이제 대선 후보들이요, 다 조국 뭐 안타깝다 막 다 이랬어. 특히 네. 이낙연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조국과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럼 이거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 상황이. 네. 부산대 총장이 이런 분인데 네. 한번 만나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그런 거 절대 안 하잖아. 네. 야, 조국과 엮일 만한 일은 절대 안 해. 말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뒤집을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만 했지. 이대로 가게 놔뒀다는 거고. 지금 이제서야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 저는 총장 이게 약간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좀 해보는데 지금 누가 나한테 압력을 넣는지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이제 다 밝혀지는 거야. 이 부산대에서 그거 나오면은 진짜 부산대의 발표도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내용이 대단히 자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 나시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부산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2심 재판 판결을 존중해서 그래서 업무 방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2심 판결을 존중해서 그걸 근거로 입학 취소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취소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학칙이나 이런 거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아무리 따져봐도 학칙에도 없고 뭐 법에도 없고 없더라. 근데 보니까 서류 제출 요강이라고 있는 것에서 유의사항에 자 이게 법으로 따지면 있잖아. 헌법, 법률, 그다음에 뭐 조례, 시행령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뭐 규칙, 내규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이런 유의사항 이런 게 있잖아. 이 유의사항으로 이 유의사항을 가지고 와서 업무방해를 받았다고 하니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산대에서는 좀 멋진 결정을 한 게 근거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절대 입학 취소될 일이 없다.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입학 취소를 한다. 이렇게 결정한 거야. 규칙, 내규 밑에 있는 유의사항.
내규 밑에 있는 유의사항을 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 이걸 예비처분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따져봤는데 아무리 봐도 업무 방해된 게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는데 우리는 입학은 취소한다. 업무 방해된 게 없다. 그래서 대법원의 추후 판결에 따라서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야. 저는 부산대에서 그 부산대 총장님이 하신 건지 누가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정치를 아주 잘했다 지금. 요거는 들쑤셔 놓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나 강요당해서 누가 나한테 이런 거야 협박한 거야 뭐 이런 지금 얘기나 메시지를 준 거야. 강요당해서 취소는 예비 처분으로밖에 못한다. 그런데 내 속마음은 강요하는 사람만 없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다. 했을 거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오잖아요 지금 뭘 하라는 건지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국민청원 막 30만씩 되고 벌써 네. 며칠 사이에 네. 여론이 확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대가 위인한 거야. 그렇죠. 부산대가 이제는 거고. 입학 취소를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명분도 거예요. 명분도 생기고 있죠. 네. 이 정도로 이제 분노가 들끓고 있으면 대법원도 눈치를 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반드시 봐야 되겠죠. 아 대법원은 전 대법원 정권 바뀌어요. 그때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장부터 한번 봅시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조국 죽이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방조를 했고 모르는 척했어요 그때 그렇죠. 윤석열이 저 난리를 칠 때. 모르는 아니, 척했잖아요 실제로 이낙연. 양경철이 그렇게 뭐 호영호재 하는 사이라며 윤석열하고 가서 뭐 야, 동생 왜 그래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좀 적당히 하자. 근데 했어? 안 했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노영민 실장 양경철 씨랑 그렇게 친하다며. 그럼 시켜서 하면 되잖아. 그만 좀 말하고 시끄러우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만약에 검찰개혁의 혁혁한 성과를 조국이 가져갔다. 그러면 조국의 인기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대통령 끝났어요. 솔직히. 하늘을 찌르겠죠. 아니 저는 뭐 이재명 기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조국 장관하고 만약에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완수하고 영예롭게 이제 퇴진을 해서 대선 후보 나왔다. 그러면 사실 경쟁이 어려워. 기본적으로 많이 딸려 씨. 아이씨 겁나 스펙 좋아 스펙 좋고 외모 좋고 문 대통령의 이제 어떤 제일 그 뜻을 이미지. 따른 후계자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친문표가 결집될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경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낙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 생각이고 윤석열 이낙연 뭐 이런 사람 대통령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국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왜 친문표를 먹어야 되잖아. 그 이재명 표는 또 다른 표예요, 그거는. 여기에 똥파리들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 나는 작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때 난리 그러니까 났어요. 지금 똥파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걸 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닐까? 진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발목 잡혔다고 좀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정영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 다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털려야 되는 거야. 다 털려야지.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이 다 뒤집어져요, 일단. 뒤집어져요. 그다음에 도덕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인 그럼요. 문제가 아니어도. 그때 그럼 왜 니들 다 이랬어? 왜 수수방관했어? 왜 조기 죽게 놔뒀어? 라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된 거냐면 윤석열도 그렇고 그걸 수수방관했던 야권 인사들이 많았어요. 여권 인사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다 이게 어떻게 부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판을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민한테까지도 이런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인 거야. 그리고 니네 잘못 건드렸어. 내 조민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잘못 건드렸냐?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자식까지 건드리는 거는. 애가 똑똑하고 애가 자기 능력으로 한 거야. 그 표창장 하나로 어떻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입시를 겪어본 사람들 다 알아. 연자죄 연자죄. 이런 게 연자죄지 그냥 유린숙이 연자죄냐 이 쉐리들아. 우리 국민들 정서상 그러니까 마피아도 이거는 안 하는 짓인 그러니까. 거야. 왜? 그런 짓을 하면 자신들이 너무 욕을 먹으니까. 예. 근데 그런 마피아도 안 할 짓을 해놔버렸어. 완전히 무덤 팠어 이제. 그래갖고 저는 지금 민주당에 이번 기회에 아주 뭐 수박설이? 수박설이가 아니라 수박수학인가요? 예. 수박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 해야 돼 이제. 저는 대선 후보가 누가 돼야 될까요? 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결선 투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 가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하는 짓거리 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잔악 무도한 사람들이야. 나는 어떻게 이런 짓을 그 3월 달에 우리는 그때 방송하면서 보궐선거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네. 죽은 자식 진짜 몸 만지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이때부터 빠져나갈 국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놓고 딱 지자마자 바로 초선 책임. 의원들 시켜놓고 그것도 비겁하게 초선 의원들 앞으로 내보내고 총알 받으라고. 조국이 뭔지야 보궐선거 때. 솔직히 오영환 의원이 뭘 알아? 어? 소방관 하다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쫓대 매기하고. 그래. 그런 사람 자꾸 무슨 정치 신세 같은 데나 보내고. 어. 그런데 왜 보내 그거? 오늘 내가 의미심장한 사진을 봐가지고 페북에다가 공유를 해놨거든요. 예. 어? 백터뷰인가? 백브리핑인가? 백브리핑.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그 똥파리. 아, 똥파리 뭐 이제 주요 인물 중에 하나죠. 어. 거기 김종인이 나왔어. 아유 잘한다. 김종인이 나와서 김종인이 막 빨아주고 있어. 와 웃으면서 화기애애. 아 근데 저 이거 저 좀 소름 끼치는 게 아,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백브리핑에 왜 김종인이 출연했을까? 이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경선 불복은 아니어도 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 여기서 이제 진짜 우리 지분이 없어. 다 망가졌어. 그러면 당을 깨서라도 자기 이익을 실현할 사람들이라는 거는 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 뿌리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 나왔을 때 그때 뭡니까 우리 그 같이 합쳤잖아. 새정치 뭐 무슨 대통합신당. 당. 대통합신당. 그때 어떤 짓거리 했어? 싹 몰아내고. 지들이 다 당권 장악했잖아. 계속 그렇게 왔잖아 여태까지. 쟤네들이 당권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안 할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 짓을 아주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슬금슬금 겨들어온 거야 또. 그 후단역. 이게 역사예요 얘네들의. 그래서 저는 이 움직임들 이렇게 사전에 차단해야 돼. 절대 꼼짝도 못하게 꽉 눌러놔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 검토를 해봤어요. 똥파리 수박이 몇 개인가 몇 통인가. 180개 중에 몇 통이 수박인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낙연 캠프에 30개, 정세균 캠프에 20개, 예. 예, 민주주의 4.0에 20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합쳐서 이제 완전히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수박의 가능성이 높은. 예, 일단 수박밭에 뭐가 나고 있는 거야. 예. 여기 한 70개 돼요. 아 적지 않아요. 근데 그럼 바로 가서 그냥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 있네. 그렇죠. 이게 치고 나갔다 그러면은 완전히 정계 구도가 이제 확 바뀌게 되지. 아. 그래서 저 방송에 한번 얘기했어요. 보궐선거 직후에 이낙연 우리 대표님도 기억나실 거야. 예. 그 이낙연계 뭐 24명인가 모여가지고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이낙연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나는 대통령을 결코 버릴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 버리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날카롭다. 진짜네. 소름 돋네 진짜. 뜬금없이 그 얘기를 왜 해요. 이 새끼들 지들끼리 모여갖고 대통령 버릴까 말까 칼 꽂을까 말까 이거 논의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뭐 연예인이 막 그러고 다녔는데 그리고 뭐 무슨 뭐 이낙연 문재인의 뭐 무슨 후계자 있는 것처럼 그러고 다녔는데 걔네들이 모여서 그랬다니까. 그게 5월달인가 그래요. 아니 4월달인가. 보궐선거 끝나니까.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응?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차단해야 돼. 이거 넋놓고 있다 당합니다. 이거 조민도 제가 그래서 이 조민권도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되치게 할 수 있는 반전의 모멘텀은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네.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시민들이. 결국 촛불 시민들 이걸 하고 있죠. 그런데 네. 이거 보십시오. 이런 짓거리 하잖아. 가만히 놔두니까. 유은혜랑 뒤에서 쿵짝쿵짝 해갖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어느 정도 오픈된 얘기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유은혜 장관은 왜 이 아까 말한 민평연계고 김근태 걔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가라고 좀 의문이 가죠. 그렇죠.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제가 나오려고 하는 거야? 예, 이게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이 얘기 나온 지 오래됐잖아. 그렇죠. 그죠? 이거 뭐 떠돌고 있어. 이제 뭐 평론가도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야. 전해철이 나온다 그러던데 경기도지사. 또 나 서울시장 나가지 않을까? 서울시장이 어떻게 나오냐? 안산 출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지방선거랑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그 김재원이 술 취하고 자꾸 저러고 다니는 게
지방선거를 겨냥한다는 설이 있어요.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지금. 당이 아사리판이 되건 망가지건 말건 나만 뜨면 돼. 그리고 나는 뭐 지방선거에 나갈 거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동연도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네. 서울시장이라든가. 아, 최재형도 그런 거죠. 이 정도 급에서 놀아주면 근데 이게 이제 이익지향적인 정치인들의 일관된 행태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런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지금 요란하게 들린다 지금. 그래서 이 기회에 이거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혁 후보들이 아까 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과반수 이상 돼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거기다 하나 더 해서 추미애 후보가 2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수박짓거리하면 망한다는 패가 망신한다는 그렇죠. 거를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보여줘야 돼. 그래서 다시는 안 하지.